이곳이 한여름인데도 그 미륵산 해발 380m나 되니까 옆에서는 지금 물이 그냥 절절절 폭포수처럼 흐르고 그리고 이곳에 사자인 우리 이제 향봉스님이 홀로 주소하고 계신데 향봉스님은 그런 동물의 왕의 사자 같은 느낌도 들지만은 요즘에 시청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야말로 불교계의 조금 엉터리처럼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잡으러 다니는 저승사자 같은 느낌을 또 주는 듯해서 이 사자함이 그 사자도 사시고 저승사자도 사는 곳이 아닌가 싶은 곳입니다. 그 불교의 최고 핵심이라면 이제 연기법 아닙니까? 12연기. 그 연기법과 무아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굉장히 그래서 쉽게 또 시에서 많은 시들이 이제 그게 담고는 있지만은 직설적으로 스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조연 선생 유튜브를 통해서 또 책을 읽은 분들 반응도 향봉 스님이 이제 노승이고 이런 분이 불교에 대해서 아주 깊은 예정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을 몸담았던 곳인데 상당히 지역적인 불교의 어떤 어두운 면을 너무 조명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는 그렇게 염려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하. 그러나 이제 제가 불교에 대한 예착이나 예정은 누구보다도 더 강하겠죠. 다만 이 한국 불교가 해방 이후만 조명해 보더라도 부처님 경전 중심으로 깨달음을 향한 그런 설법 위주보다 의식 불교, 목닥 불교로 치우치는 경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댓글에서도 또는 찾아와서도 항의하는 것이 불교와 윤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스님이 윤회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이래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향봉 스님이 보는 불교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데 이 혼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70이 넘은 나이로 누구한테 미룰 게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 중심으로 부처님 경전 중심으로 오늘날의 한국 불교는 그 궤도를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벗어난 궤도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그 본래의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 공감대가 좀 희박해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앞으로 얼마 머물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보는 불교 제가 무슨 짐작을 하거나 주워 들은 소리로서 짜집기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육도윤회와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인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육도윤회는 불교 사상은 아니거든요. 어지간히 불교의 예정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윤회는 인도 고유 민속신앙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지 불교에서 이제 차후에 후대의 대승정전이나 또는 탄트라 불교 쪽에 밀교 불교 쪽에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전통 인도인들의 민속신앙을 전부가 거부하질 않고 부분적으로 좀 받아들인 부분이 좀 있어요. 부처님의 경전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70% 내지 75%는 어린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편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아이들이 모여 사는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얘들아 불은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와라는 말보다는 밖에 하얀 소가 끄는 수레가 있다고 또는 하얀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고 해서 불구경보다는 신사슴 수레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바함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편,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방편 세제불교가 거의 70에서 75%예요. 그런데 더욱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은 참진자 진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국 토양에서 만들어진 경전이 유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불교 일반 신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기독교의 무슨 계시록 비슷하게 뭐 복직호 또 영엄설화가 깃들어 있고 또 선인 선과 같은 그런 걸로서 달콤한 내용이 많이 짜여져 있어요. 이것은 중국이 수천 년을 두고 군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좀 단순하게 불교도 심지어는 당나라 이세민 같은 사람도 왕 이름이 이세민이니까 관세음을 때 세자 빼라 해서 그 당시는 관음보살 그랬어요. 관세음 세자를 빼고 또 왕의 어머니는 불모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상당히 유정자들이 자기를 정치 철학을 국민들한테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시대에 맞는 중국화된 불교 경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는 오늘날에 와서까지 부처의 경전 중에서 75%를 기울어질 게 아니고 나머지 20% 내지 25%인 진경의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민도 덜 되고 또 그런 풍토가 좀 어색하게 멀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승부를 걸친 수행자인 스님들까지도 육도윤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기를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연기법칙의 네 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문인데 이차자 이슬유자 차유고피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차기 일어날 기자입니다. 차기 고피기 이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저것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제 세 번째가 차, 2차 자니까, 없을 무 자입니다. 차, 무, 고피, 무.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게 되고, 이제 마지막이 멸할 멸 자인데, 차, 멸, 고피, 멸.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연기법의 기본 틀이에요. 이 세상에는 똑같은 물건이 존재할 수 없듯이 비슷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면밀히 살피고 관찰하면은 같은 공산품이라 할지라도 다르죠. 무게라든지 표면이라든지. 그와 같이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듯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땅덩이, 바위덩이 같은 고체로 된 세계, 또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산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사람의 육안으로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로 된 세계. 또 하나는 바닷물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그 액체로 된 세계. 이 세 개의 세계가 어느 것 하나도 1초를 100만 분의 1로 쪼개서 관찰해 보면은 고정된 틀을 지니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고 모양이 사그라들고 아까처럼 일어났다가 또 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인들, 그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신이 있는데 이걸 브라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삼라만상은 아까 네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성주교공도 하고 생주이멸도 하는 것인데 그건 인정할 수가 없죠, 창조신을. 그런데 이제 인도인들은 우주를 주제하는 것은 브라만이지만은 나를 주제하는 기묘한 아주 묘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제 고대 인도인들은 아트만이라고 했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마음이라고 하도 영혼이라고 자성이라고 불성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부처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아트만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모든 것은 생주이멸이고 성주교공인데 우리 몸속에 아주 묘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존재에는 세월에도 삭지 않고 또 억겁의 세월이 흐르도 변함이 없이 생멸을 이어간다고 설명할 것 같으면 불교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대소성경전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영혼이라는 두자는 어디에도 박혀있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표현은 있지만은,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것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나아로 번역을 해요. 나아로. 근데 이제 나가르주나의 중론에서 보면은 나를 영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거세 유아, 과거 전생에 내가 있었다고들 하는데, 있을 유자니까 시사 불가득, 이시자 일사자예요. 있다의 일은, 이런 일은 불가득,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명쾌하게 나가르주나가 선을 그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르주나의 제자가 제바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백론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나 중국에는 이 백론 중에서 50론은 어떻게 사멸되어버렸고 분실해버렸고 지금 남은 것이 50론인데, 여기에서는 아트만을 귀신신자로 번역해요. 귀신신자. 아까 나가르주나는 나자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약 유신이 언무, 만약에 영혼이 있는데도 없다고 말한다면 시위사학,
매우 사악한 물이라고 할 것이다. 약 무신이여무 영혼이 없어서 없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한테 차유하과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2조 500년 배불정책에 의해서 사찰이 산간으로 밀려들면서 어떤 사찰의 경제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불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칠성신앙도 끌어들입니다. 산신신앙도 불교신앙이 아니고 용왕신앙도 불교 경전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사찰 경제를 앞세워서 불교한 부분인 것처럼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년, 200년을 울거먹고 울거먹어도 질리지 않는 묘한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설입니다. 이 영혼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쥐어줄 수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다 보니까 몇백 년을 두고 한국 사찰에서는 전혀 연기법칙으로 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나 조사들의 어록으로 보나 영혼과 전생은 불교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종교. 오늘을 여유 있고 넉넉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종교 아니에요. 그래서 연기법칙으로 보면 영혼이 변치 않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연기법칙을 부정해야죠. 그래서 확실히 그 댓글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할 것은 불교가 윤회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세뇌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하면은 불교의 마치 자랑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만은 명쾌하고 확실하게 윤회는 인도 민속신앙이었다는 근거가 문서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이게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을 넉넉하고 당당하게 사는 법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뵀는데 참 양심적이고 이런 목사님들은 그 이제 기독교에서 한국 기독교가 제일 이제 조금 근본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늘 천국을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한국 기독교는 거의 문 닫아야 될 텐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서양에서는 천국이 5,000m 위에 있냐 1만 미터 위에 있냐 이런 것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것이 이미 정설이다. 그런데 그렇죠. 어디에 천국 그런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야말로 평등하고 정의롭고 이런 약자를 돕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는 그런 천국 얘기를 했지만 뭐 위에 저기에 뭐 5,000m 위에 천국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것에 천국론에 세뇌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목사를 그냥 죽이려고 달라든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불교에서도 스님께서 하여튼 이제 윤회를 이제 부정하는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이 크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은 어떤 종교의 이론들도 우리 현실적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졌는데 윤회론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 삶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삶을 제대로 못 살면은 반드시 인과에 의해서 그것에 어떤 벌이 따르고 인과응보가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현세 내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고착된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스님께서는 요즘에 기독교가 그렇듯이 불교도 오직 내세와 윤회만을 팔아가지고 전부 다 진리의 근본이라는 것은 오늘 당처에서 제대로 서고 수처작조하듯이 제대로 서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다
팔종도를 제대로 분명히 걸으면서 바로 서라는 것인데 계속 그걸 내세니 윤회니 그걸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에만 혹세무민하듯이 그것에만 눈이 멀고 현실을 제대로 당처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스님께서는 그런 말을 씀을 이렇게 큰 주장자로 들고 이제 머리통을 내려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서 하나 이제 뭐 사족처럼 밝히자면 무당들도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법당이라고 일컬지도 않고 또 무당은 종교인으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불교가 좀 거칠게 표현을 하면은 상당한 부분이 세속화되어 있고 무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찰이든 부처를 모시면은 무당과 달리 우리가 법당이라고 칭하는 이유도 부처를 모신 곳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중심으로 신앙이 가르쳐져야 하고 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일깨워주는 그런 고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들 불교 TV나 불교 방송에서까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만불당이라는 곳이 다퉈가면서 지역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놀랄 일은 버젓이 만불당 같은 것을 홍보하면서 만년 유패 장사를 해요. 만년 유패라는 것은 유패는 유교문화인데 죽은 사람 아무개라는 이름을 새겨서 법당 한켠에 마련된 영단에 모셔놓는 건데 불교 역사가 이게 2500년이에요. 인류 역사를 중국에서 황하 문명의 역사를 길게 앞부분 5천, 뒷부분 5천에서 자기들이 가장 역사가 깊게 기록도 되고 어쩌고 하면서 만년 역사를 얘기해요. 이 만년이라는 세월에는 상전백해 할 수도 있고요. 육지가 받아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면은 만년 동안은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겠다는 일종의 호객 행위인데 이게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100년 위패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100년 해로하겠다는 부부 사이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헤어질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이 100년도 만만치 않은 세월이에요. 지금 얼마만큼 과학이나 문화가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신도를 상대로 해서 부모님 유패를 법당에 모시는데 만년 유패라고 이게 TV나 불교 방송에 나가는 그 모습이 이야 저토록 불사를 위해서 사찰 중건을 위해서 뭐 포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술을 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이 만불전이 생긴 건 근래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절에 가도 천불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열 배인 만불전을 앞다투어서 부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만불이 구호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한 분 한 분당 일반 신도들한테 100을 받든 50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신도들 시주를
필요로 하는 불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불전이 전국적으로, 이게 만불전이 하나의 불사의 아주 좋은 카드인 것처럼 이렇게 넓혀가는 모습도 좀 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유패라뇨. 거기다가 스님들도 신도들도 혼란이 오고 불쾌하게 받아들이겠지만은 49제라는 종교의식도 갈수록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신도들이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좀 넉넉하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절에서 모시는 한두 시간의 종교 행사가 500에서 1000을 넘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뼈저리게 승려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자성을 해야죠. 그분들을 극락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좀 무뎌지다 보니까 삭발염이 염색된 잿빛 승복을 걸치고 삭발은 했다 할지언정 참으로 곰곰이 살펴보면 부처님의 제자의 길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지금 걷고 있는가, 이 자성의 이런 그런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면 제가 불교신문사 처음 심부름할 때 문화관광부 종교란 인구조사할 때 줄곧 1위였습니다. 불교가 공식적으로 1,600만 했는데 스님들은 거기다 좀 더 붙여서 2,000만 불교 여러분 그랬어요. 한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당연히 지금 기독교에는 불교 신도가 감히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천주교에도 우리가 3위 자리를 두고 불교가 숫자적으로는 경쟁할 정도입니다. 어느 절에 가도 절을 초청해서 법문회를 때 보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60 미만의 여자 신도, 60 미만의 남자 신도 보기 어려워요. 전부가 70, 80에 이르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리를 차지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부끄러운 행위를 승려들이 아니야. 49제 간소화해야 하고 목닥치는 불교에서 설법 위주로, 경전 위주로 우리가 자성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은 국민들 수준이 상당해요. 그분들이 유면해버려. 불교를 부끄러운 신앙으로 받아들여. 이게 정말 불교들이 향봉심이 너무 강하다고 댓글 달 일이 아니고 한 번쯤은 깊게 좀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님 만념 유폐 말씀하셨는데 만불당 그게 너무나 유행병처럼 이렇게 전 불교계에 퍼져가는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인 무상에도 어긋나고 무아에도 어긋나고 만년 동안 그것을 뭔가를 지금 당장 벗어나도 시원찮을 바에 만년 동안 붙들어 거기에 귀신처럼 애착하겠다는 애착심을.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49제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비불교적인 거 가지고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노불자들 어떤 관행이니, 관습이니, 이런 걸 붙들여 잡고, 불교가 계속 기생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노스님들은 그걸로서 떠나면 그만이지만은 뭐 출가자도 요즘 잘 안 나오지만은 그 뒷세대들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을 하고 요즘 세상에 맞게 진짜 불교를 가지고 이제 예식이나 모든 법식이라든가 예불 같은 경우도 제대로 해가야 될 텐데
아직도 시대가 21세기 개명된 세상에도 계속 100년 전에도 실현 안 했던 것까지 이제 덧붙여가지고 구태의 한 것을 제안하다 보니까 불교의 앞날이 더욱더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아, 그건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 승려들이 너무나 받는 불교 대접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자성의 그런 그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참 한심스러운 것이 소위 일생을 수행정진 오롯이 의기를 걸어왔다는 큰 스님들 법문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짧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부처님 경전에 있는 개송 가르침을 열거하도 정말 100년을 하도 못할 정도인데 우리나라 큰 스님들 아주 고쳐야 할 병이 뭐냐면은 당나라, 송나라가 1300년, 4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요. 근데 당송 때 선악계의 황금 시대를 이룰 때 선사들이 했던 개송, 선사들이 법문에서 주로 사용했던 일화 가르침 10명 중에서 9명만이라도 그래야 하는데 10명은 10명 다 그 답습해요. 그 다음에 이 주장자 법문이라는 것도 참으로 어색한 게 아 부처는 염화미소할 때 꽃안송이 들었다는데 어디서 그렇게 고목처럼 그런 나무를 구했는지 그것도 용어인데 그 주장자를 들고 대중 앞에서 뭐 허공에서 한번 휘둔다든지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 내리친다든지 하면서 법문의 폼을 잡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내가 본 불교, 내가 수행했던 경험을 되살리면서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이런 거에서는 열 때는 열고 닫을 때는 닫는 법이야. 그리고 내 경험으로 봐서는 한국 불교가 너무 의식 불교로 흘러. 이런 것도 내 노인의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돼. 그런 예정어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노승으로서 성각자로서 해야 할 덕목이에요. 그런데 나는 우리 한국 불교 TV나 불교 방송을 틀면은 애지가는 숙녀는 이 주장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주장자를 들어서 허공에다 이렇게 돌리는 것도 흉내내요. 그 다음에 이 주장자로 법상을 내리치면서 알겠는가, 개콘 뭘 알겠는지.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일반 청중도 속이는 그런 죽어빠진 생명력 없는 법문은 자제해야죠. 솔직해야죠. 나한테 법문 어려운 거 하지 마.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생활 덕목에서부터 좀 솔직하게 주장자 없이 또 법상에 오르지 않고 좀 이런 모습이 현대인들이 목말라 기대하고 바라는 법문상이에요. 예. 그것도 멀어져 있고. 예. 그러니까요.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종교 전문 기자를 수십 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불교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많이 보는데 본래의 이제 본질이 사라져 버리면 형식만이 남게 되고 이제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경우도 뭐 초기에 뭐 예수님이 뭐 굉장히 어려운 동네에서 이제 목수하고 어렵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과 어부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뭐 그 추기경이나 이런 분들도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막 치마 입고 막 그 분홍색에 보라색에 화려하게 이럴 때 있고 그냥 모자까지 그냥 뭐 패션 모델 같은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막 그 이제 지팡이도 교황도 이렇게 들고. 그런데 한국 불교 방금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막 금난가사 있고 주장자 굉장히 희귀가 베베 꼬인 그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로 주장자 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폼에 죽고 폼에 살고 진짜 본질은 없고 가르침은 없고 이렇게 돼버린 경향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타나 스님 생각에 타나 스님 다른 분들은 큰 스님이라고 다 법상에 놓는데 절대 나는 법상 차리지 마라. 나는 백묵 들고 그리고 다 물어라. 안 물으면 내가 묻겠다. 이런 모습이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질문도 못하게 해요. 요즘은 질문도 못하게 질문도 받지도 않고 그게 무슨 가르침이 불교인가? 그게 참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참 저는 이제 종교계의 현실을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님 말씀이 정말 폐부에 찌르듯이 다가오는데 또 오랜 바원 습관에 그것이 진짜 불교인 양 또 물든 분들은 스님한테 스님 말씀하시면은 또 스님이 또 이렇게 불교를 폄하한다는 식으로 또 댓글도 달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지금 가슴에 와 닿습니다.